은주 깨우기 싫어서 그냥 나갔어요. 그리고 나중에 전화하려고 보니까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. 걱정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. 예, 조심하겠습니다. 올라가 쉬어. 안녕히 주무세요. 전화는 왜 안 받아? 이제는 내 전화도 받기 싫어? 꺼둔 줄 몰랐어. 정말 이럴 거야? 이런 식으로 사람 숨 막히게 할 거냐고! 자기가 불편한 건 조금도 못 참지. 정작 숨 막히는 사람은 나야. 내 마음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은주 씨 위해서 웃고 좋은 척 하란 말이야? 뭐가 그렇게 숨이 막혀? 우리 집에선 상현 씨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잖아. 내가 이 집에서 잔소리보다 더한 모멸감 느끼고 있다면 어떡할 건데? 누가 그렇게 모멸감을 줬는데?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했단 말이야? 그만 두자. 나한테 계속 화나 있잖아. 난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건 더 이상 못 참아. 그럼 날 돌아 어떡하란 말이야?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고?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집에 돌아오면 잊어! 정말 편리하다. 은주 씨와 우리 가족 무시하면 되겠지만 난 그런 은주 씨 용납하기가 힘들어. 그럼 계속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내? 지금은 혼란스러우니까 날 좀 내버려 둬. 춘추복으로 바꿔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? 동복은 무겁지 않아요? 은주하고 김서방? 어떻게 된 거요? 뭐가요? 아침 먹을 때 보니까 둘 다 기분이 언짢아 보이던데 걔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요? 일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. 젊은 애들 다 그렇죠 뭐. 쟤들끼리 사랑 싸움 하느라고 티걱태걱 했나 봐요. 은주 설에 시댁에서 무슨 실수라도 한 거 아니요? 아, 뭐 실수를 해도 그렇죠. 지금까지 꽁에 있는 김서방이 문제죠.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. 은주가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김서방이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. 당신이야말로 은주 너무 감싸지 말아요.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해결하게 모른 척해요. 모른 척해야지 내가 뭐 어쩌겠어요. 오늘 늦어요? 네, 늦으면 전화하겠소. 속은 좀 어때? 편해졌어? 견딜만 해요. 이런 싸움 길게 해봐야 안 것만 남는 거야. 아이고, 아무 소리 말아요.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와요. 아이고. 할머니. 어. 안녕히 주무셨어요? 그래, 잘 잤냐? 예. 저기, 할머니. 어, 이 할머니한테 볼 일 있었어? 예. 응. 아이고. 아이고, 그래. 고맙다. 기어이 명주모 오늘 만날 생각이야? 일 더 그렇지 뭐 어쩌려고 그래. 형님은 제발 아무 상관 말아요. 아이고 참. 정말로 혼자 괜찮으시겠어요? 때 되면 냄비에 있는 죽 데워 드세요.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. 명주 결혼 반대할 때 보면 아직도 기운이 남았어. 젖 먹던 힘까지 내서 말려야죠. 장모님 저 약 좀 지어다 드릴까요? 아이고 됐어. 내 걱정 말고 어서 나가서 일 봐.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예. 명태야. 예, 명태야. 일로 와, 빨리. 아, 빨리 와. 여기 전화 좀 해봐. 오늘 당장 만나자고 해. 아니, 난 전화만 걸어줄 테니까
만나는 건 엄마 혼자서 해요. 이거 그러고도 네가 오빠야?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 날강도를 그냥 두셨겠냐? 아버지 대신 오빠인 네가 나서서 엄포라도 놔야 하지 않겠어?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오늘? 예. 저희 가게에 오셔서 점심 드세요. 좋다. 오라니까 가긴 하는데 점심은 좀 그렇지 않냐? 네가 왜 오라고 하는지 아는데 마주 앉아서 밥이 넘어가겠어? 저 그럼 점심 드시고 오시던지요. 그래. 점심은 먹고 가는 게 나한테 이롭겠다. 이따 보자. 아씨. 하여튼 명주 누나 강적이란 말이야. 그래 지금 겁먹었어? 자기가 명주 누나 잘 몰라서 그래. 얼마나 터프하다고. 지금은 박명주 씨가 약자야. 우리한테 잘 볼 사람은 박명주 씨라고. 세게 나올래 나올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똑 부러지기만 얘기하면 돼. 자기도 같이 있어줄 거지? 걱정하지 마. 내가 옆에서 딱 인상 쓰고 있을게. 실장님, 우리 오빠 만날 필요 없어요. 만나봐야 실장님만 언짢아져요. 그렇다고 어떻게 무시해? 아, 오빠가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아빠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안다면 축하해드리는 게 도리라는 걸 모르나 봐요. 사람 생각 다 다른 게 정상이야. 지웅이가 어떻게 지수하고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어. 죄송해요, 실장님. 아이고, 별소리를 다 듣겠다. 지웅이는 나한테 맡겨. 우리 오빠 한심한 거 내가 알아요. 진짜 좀 패자 정신 차릴 거예요. 알았어, 내가 볼기짝을 때려줄게. 아버지한테는 아무 소리 마라. 나 때문에 선생님하고 지웅이 사이 나빠지는 것도 싫고 서로한테 실망하는 것도 싫다. 그럴게요. 명자야, 이번 김서방 생일상 내가 차려주면 안 될까? 신경 쓰지 마세요. 서른씩도 많이 남아있고 미역국만 한 그릇 끓이면 돼요. 늘 그랬어요. 별다른 음식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손으로 사위 생일상 한번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.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일어난 내가 번번스럽다는 거 안다. 그러세요. 대신 미역국만 한 그릇 끓이세요. 상현이 내외도 오고 할 텐데 어떻게 미역국만 달랑 끓여내. 내가 알아서 할게. 네. 아 여보, 보통 배달 갈 수 없대요? 아, 이거 미장원 갈 건데요. 잠시만요. 김서방. 네.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나? 네, 왜요? 당신 생일상 준비해 주신대요. 아유, 장모님, 아유, 번거롭게 그러지 마세요. 얘기해봐. 내가 음식 솜씨는 좀 있단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. 그 이제 보니까 이 사람 솜씨가 그 장모님께 물려받은 거군요. 글쎄, 옆에서 보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럴 리가 있겠나? 아, 솜씨라는 건요,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. 아무거나 해주세요. 뭐 보나마나 뭘 해주셔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.